안녕하세요 여러분. 아 이거 저번에 왔을 때도 뉴이스트 W의 아로입니다. 저번에 저희가 이제 잠옷 입었잖아요. 오늘은 옷 그냥 평소에 입는 것처럼 입고 왔어요. 오늘도 즐거운 방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열심히 게임 중이에요. JRC 저는 끝났어요. 민기야 1,000원 줄까? 그럴까? 응. 개인기. 개인기? 응. 개인기 갑자기? 1,000원 줄게. 아잉. 1,000원 더잉. 제가 상큼한 애교로 백호군에게 1,000원을 획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짜잔. 뭔가 분명 더 편한 게 있는데 뭔가 100% 더 편한 게 있거든? 뭐? 편한 자세? 뭐 편한 자세가 있을 것 같은데 찾지 못하겠어. 찾았다. 저희는 이제 준비할까요, 방송? 그래요. 저는 녹화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볼게요. 안녕. 바이. 올레 TV 모바일과 함께하는 아미고 TV 시즌 4.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뉴이스트 W입니다.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입니다. 저희가 이제 두 번째로 네. 찾아왔잖아요. 맞아요. 코끼리로 저희가 들어왔잖아요. 아 맞아 그때 코끼리로 들어왔지. 그치. 재밌는 게 많았죠. 오늘은 또 어떤 게 있을지 사실 좀 많이 저는 기대를 하고 왔거든요. 네. 더욱더 업그레이드 됐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약간 네. 게임도 많다고 들었거든요. 저는. 네. 그래서 어떤 게임을 할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아미고 TV의 공식 코너를 할 거예요. 러브를 위한 팬서비스 타임이라고 합니다. 네. 우선 팬분들이 뉴이스트 W에게 바라는 것들을 댓글로 남겨주셨다고 합니다. 와. 확인부터 해볼게요. 오케이. 손은숙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진짜 바라는 건 다 같이 잠꼬대 안무 보여주세요. 또다시 찾아오게 해준 아미고 사랑합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와. 네, 잠꼬대 안무요? 다들 준비되셨죠? 그럼. 네. 그럼 바로 보여드린 건가요? 5, 6, 7, 8 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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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꼬대 나도 그 이름 불러요. 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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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꼬대 에에 와우. 장난감 병정 같았어. 김민경님이 네. 이제 네. 보내주신 게 있는데 강백호의 제대로 된 초코매실 광고가 보고 싶습니다. 와. 라고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좀 BGM을 깔아줄게. 간다. 보여주세요. 널 깨물어 버리고 싶어. 깨물어 버리고 싶어. 깨물어 주고 싶어. 깨물어 주고 싶어. 깨물어 버리고 싶어. 조금 무섭잖아요, 조금. 예. 아, 깨물어 주고 싶어. 깨물어 버리고 싶은 거야. 어쨌든 또 자기 그 개성이 있는 거니까. 아, 멋있었어. 그리고 또 다른 멤버들도 초코매실 광고. 아, 원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아니요. 동현 씨가 굉장히 잘하시잖아요. 아니, 약간 하고 싶은 것 같은데 하세요. 저기 보면 돼요. 아, 저는 뭐, 하세요. 저는 네, 그냥 그 모습, 네, 저기 보면 아시는 돼요. 모습이라 생각. 지금 보면 돼요. 날 깨물어 주고 싶어. 깨물어 주고 싶어. 날 깨물어 주고 싶어. 날 깨물어 주고 싶어. 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잘한다. 대박. 제일 잘한 것 같아. 잘하네요. 이현진 씨가 보내주셨는데요. 단체로 아기 상어를 그러니까요. 보여달라고 하시네요. 아, 솔직히 제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다 다들 각자 스타일대로 하는 겁니다. 어? 엄마 상어 아빠 상어 김이 혼자 잘한다. 돌아야 돼. 갑자기? 우리 상어니까. 상어 왜 돌아요? 우리 상어야.
잘하네. 잘하네요. 네, 정말 이제 많은 댓글들을 보내주셨는데 네. 맞아요. 네, 너무나 감사드리고 이제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Let's go! 이거 너무 쉽지 않니? 뭐지 저게? 뭐야? 뭐예요? 저걸 이제 맞추는 거 아니에요? 뭐야? 맞추면 돼요? 맞춰! 뭘 맞춰? 몰라! 아니 뭘 맞추라는 거야? 아니 뭘 맞추라는 거냐고 그러니까 맞추면 뭐지? 말을 부르는 애칭? 갱어지? 갱어지 있죠? 맞췄어요 그럼? 이게 무슨 소리야? 갱얼지? 갱얼지가 뭐야? 제 별명이에요. 아 그래? 그러니까 아, 별명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니까 갱얼지. 너무 어려운데? 진짜 어려운데? 아 이게 단어를 그냥 조합해서 맞추면 되는 거예요? 아 일단 그러니까 하나만 맞춰줘봐. 그래, 제 별명이 갱얼지잖아요. 갱얼지. 갱얼지가 뭔데? 강아지가 왔던데요? 강아지. 네. 라인? 갱얼지 라인? 아. 같은 라인? 같은 라인. 오 좋아. 맞췄다. 별주부즈. 아 별주부즈. 맞췄네 맞췄네. 아, 네. 동과제리. 동과제리. 인성주. 인성주. 팀에 만들어진 인성주. 네가 먼저 시작했잖아. 미안해. 아 그게 인성주예요? 그래. 인성 인성. 박인성. 체인더. 인성주. 박인성. 맨상호. 우와! 아니 그래도 이렇게 들어보니까 들어본 것 같긴 해. 얼핏. 그치? 들어봤어. 한 번씩 다 들어봤어. 네, 자, 시작! 멤버들 중 내가 뽑은 상견례 프리패스 상은? 없어. 카레 먹을 때 밥 따로 섞어서. 반은 따로 반은 섞어서. 알람 맞출 때 몇 분 단위로 맞추는지. 5분. 누구 머리가 진리? 배꼽. 간지럼 타는 부위. 전부다. 나에게 팬이란? 다섯 글자로. 최고이지. 요. 요. 오케이. 지금 가장 보고 싶은 사람은? 그 질문을 읽은 댄? 쉬는 동안 주로 하는 일은? 쉬는 동안 주로 하는 일은? 게임. 돼지국밥이랑 순대국밥. 돼지국밥. 멤버들에게 받은 생일 선물은? 없어. 찍어보고 싶은 CF는? 음료수. 음료수. 멤버 중 가장 잘 맞을 것 같은 여행 메이트 한 명은? 넨? 멤버들 외모 순위는 본인 제외. 다 동점. 다 동점? 내가 1등.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멤버 중에서 제일 안 좋았던 인상. 아니 그거는 이제 끝났으니까. 알겠어. 상견례 프리패스 상. 왜 없어? 아 약간 그러면 관계가 좀 애매해지지 않아요? 너랑 상견례를 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아 그런 거예요? 난 또 우리 쪽으로 온다고. 아니잖아. 그래서 당연히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누구예요? 전 백구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요. 왜요 왜? 아니, 줄 알았어요? 날 줄 알았지. 아니 이제 백구가 이제 네. 음식도 잘 먹고 가리는 것도 많이 없잖아요. 아~ 근데 이제 랜 친구는 못 먹는 음식들이 많잖아요. 아닌데? 아빠 너 해산물 안 먹잖아. 햇 요즘 먹어봤잖아 찍어 먹으면. 아 진짜로? 그래. 다 컸네. 그래 다 컸지. 고기도 먹을 수 있고. 그 다음 나 할래. 아 내가 먼저 할래. 내가 옆에 있잖아. 내가 옆에 있잖아. 아, 나 미안해. 형, 좀 준비됐어요? 갑니다. 네, 준비됐어요. 준비, 시작! 내 배에는 점이 있다, 없다? 있다. 나는 내 돈으로 우리 CD를 산 적이 있다, 없다? 있다. 자기 전에 꼭 해야 할 거. 물 마시기. 오늘 일어나서 가장 먼저 본 사람은? 제아리. 자주 놀러 가는 멤버의 방은? 렌. 내가 가장 최근에 껴안은 멤버는? 껴안은 멤버 렌. 그만해. 메이크업 잘하는 멤버는?
블랙. 아, 그러네. 내가 뽑은 우리 팀 화보 장인. 화보 장인? 렛. 아, 뭐 다 나요. 멤버에게 불리는 별명은? 초딩. 가방에 늘 가지고 다니는 소지품은? 핸드폰. 팬네가 함께 꼭 뭐뭐 해보고 싶다. 캠핑. 현재 핸드폰 배경화면은? 노아. 주위 사람에게 자주 듣는 말? 왜 이렇게 잘생겼어? 꼭 그만. 그 주위 사람들에게 자주 듣는 말은 잘생겼다라는 말 있잖아요. 네. 누가 얘기해요? 나 누가 갈래라고 얘기했는데. 갈래 좀 해요. 죄송합니다. 제가 거짓말했어요. 네. 그래, 거짓말한 거 인정. 시작! 요즘 내 최애템. 최애템? 아, 어려운데. 뭐지? 나 아이스크림. 멤버들 중 첫인상이 제일 안 좋았던 사람은? 바로. SNS 이름을 자주 검색한다, 안 한다? 한다. 좋아하는 노래 가사는? 노래 가사? 응. 우린 떨어져 있지만 함께라는 걸 잊지 마. 나는 뭐뭐 할 때 가장 멋지다. 샤워할 때 멋있고, 밥 먹을 때도 멋있고, 되게 멋있지. 앨범 개봉 시 가장 갖고 싶은 포토카드는? 아, 백호 할게요. 사진 잘 찍어주는 멤버는? 백호. 멤버들 인맥 중 들어온 사람? JR? 내가 쓰는 샴푸의 향은? 레몬. 지금 당장 멤버들과 하고 싶은 건? 울기. 민기씨, 멤버들 중 첫인상이 제일 안 좋았던 사람이라는 그거를 아롱이 했거든요. 네. 이게 뭐예요? 일단은 아롱이가 제일 처음 봤을 때 진짜 천사라고 생각을 했어요. 웬걸 아니었어. 일주일만 같이 사니까 와장창 바뀌는 거. 자기 불리한 거 이제 막 할 때마다 막 못 들은 척해 막 What? 이러면서 막 분명히 알아요. 어떻게 그랬어? 이거 하라고 What? 막 이러면서 와 진짜? 그랬잖아 맨날 형 친구 처음 보고 이런 날도 있고 이러고 아는 거 나면 오케이 그냥 여기 작가님들 그냥 받아주세요 오늘. 자, 뭐 보고 대답해? 이거 보고 대답하나? 시작할까요? 네. 멤버 단톡방 이름은? 단톡방 이름 없어. 있는데? 그룹파임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무슨 소리야? 있어 단톡방. 타임. 단톡방 제가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기분도 낼 겸 우리끼리 이렇게 으쌰으쌰 하자 해가지고 제가 분명히 단톡방 이름을 만들었어요. 아니야 근데 그거 너한테만 그렇게 되는 거고. 아 그래? 저장인데 멤버 수만 돼 있던데? 아 그래? 그건 자기가 바꿔야 돼. 아... 자기가 바꿔야 돼. 그런 거였어? 너 뭐라고 했어? 올리 멤버들. 올리 멤버들하고 그 별이 있잖아요. 그거랑 그 터지는. 멤버들 중 제일 친해지기 힘들었던 사람은? 렌. 나의 태몽은? 태몽 엄마가 까먹었다. 최근 가장 고마웠던 멤버는? 왜? 왜 그래? 렌. 렌. 나의 편의점 최애 음식은? 요구르트. 단체 톡방에서 말이 많은 편 적은 편? 적당한 것 같은데? 나는 축구 팬, 야구 팬. 축구 팬. 내 신체 부위 중 절경이고 장관인 곳은? 이 어깨 라인이. 와. 완벽한 나의 유일한 약점은? 없지. 솔직히 내가 땡땡보다 땡땡이에 대해 더 많이 안다. 누나 내가 너보단 너에 대해 더 많이 아는 것 같아. 팬 사인회에서 팬들에게 해주고 싶은 것은? 사인? 나를 한 단어로 표현해. 저 궁금한 게 있어요. 멤버들 중 제일 친해지기 힘들었던 사람은 렌했잖아요. 왜 나? 이유가 있나요? 렌은 나랑 너무 달랐어요. 이게 저희가 이제 오랫동안 같이 생활을 하면서 이게 지금 이제 하나의 그림처럼 이렇게 딱 뭔가 이렇게 잘 맞춰졌는데 처음에 만났을 때는 진짜 뭔가 살짝 물과 기름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 물과 기름은 그래도 한 지구 안에 있잖아. 아 그렇지. 그것조차 아니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지? 아 저 친구는 외계인이다. 그러니까 저한테는 그랬어요. 외계인 같았어요. 자, 저 가겠습니다. 네. 우리 가족이 제일 좋아하는 멤버는? 아하, 나 렌 가족은 알아. 맞아. 우리 가족은 백호 되게 좋아해. 백호, 아론 형은 누구예요? 제 가족은 근데 다 좋아요. 똑같이 좋아요. 멈추지 마, 민기 좋아하잖아. 제가 여동생 두 명 있거든요. 네. 민기가 더 좋아하더라고요. 맨날 엄청 좋아해요. 백호는 어떻게 되세요? 저는 종현이 좋아해요. 저희 가족분들은. 아, 그 종현이 좋아하더라고요. 저희 가족들은 저보다 종현이 스케줄을 더 잘 알아요. 아, 진짜요? 방송을 다 챙겨보니까. 아. 그 트립 제가 나갔잖아요. 네. 종현이 때문에 알았더라고요.
종현이가 나간다고 하고 그 옆에 내가 있는 거예요. 조금 서운한 건 없었어요? 네? 아니 뭐 서운하거나 뭐 그런 건 없죠. 그래요? 야, 너 이모한테 서운해요? 이모가 절 좋아하잖아요. 아예 예. 서운하지 않죠? 아예 예. 그럼요. 저는 이제 저희 큰 누나가 저보다 아른 형을 더 좋아합니다. 사실. 네, 누나가 아른 형 사인을 받아달라고 몇 번을 부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얘기하면은 내가 해줄 수 있는데 아른 형 시간 괜찮고 아른 형 안 힘들면 사인님 받아달라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어? 아, 일단 아른 형. 전 이해가 안 가네요. 아른 형 한번 읽어주세요. 네, 이걸 미안해. 만지죠. 알겠습니다. 나는 멤버들의 생일을 외운다, 모두 외운다. 아, 외운다. 외운다. 이건 다 외운다. 아, 외웠어요? 네. 외우지. 민기만 외우면 사실 다 외운 거예요. 민기만. 아, 이렇게 말하지 말죠. 진짜 나쁜 사람 되잖아요. 자꾸 아까부터. 종이 4개랑 테니스. 아, 진짜 알아요. 하나, 둘, 셋. 맞아요? 맞아요? 어? 야, 렌 다 컸네. 오늘 다 커. 야. 잠시만. 야, 너 핸드폰 이게 멤버. 어머? 핸드폰 없네? 왜 이래요, 진짜. 아니, 진짜 봐봐. 진짜 알고 있었어요. 근데 너 멤버들 생일 아니야? 갑자기 도시에 물어보면 그거 도시에 왜 물어봐 그걸? 곱셈도 사람들 모를걸? 알지. 갑자기 물어보면? 2, 3 6 안 해. 2단은 쉬워. 7단부터요. 7단부터. 1단은 다 외우는 거네요? 그래. 다 외우네 진짜? 아름다운 질문을 주어요. 그래.